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믿음의 추억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억이 곁들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의 사명과 제자의 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또한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두 가지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는데 우리는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아가페를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친구의 우정 같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보거나 그 다음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첫사랑의 회복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새롭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는데요. 방법이 회초리를 들고 혼찌검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추억의 시간과 장소로 초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수치심이나 또 배신자의 자괴감. 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힘들었던 베드로에게 그날 밤 그 여자아이 종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을 예수님은 천국 CCTV 딱 보여주면서 너 했던 말 다 녹화돼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은 그렇게 취조하며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무대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며 회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PD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기가 막힌 감독님, 프로듀서, PD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하필이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갈릴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곳 아니냐.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를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처음 네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갈릴리 해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아닙니다. 그때 처음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해변은요,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살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회복했던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5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상황을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딱 결심하고 나서 바로 형님한테 뛰어간 거죠. 시몬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 같이 가서 제자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베드로는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이름까지 앞으로 지어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 베어 사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어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며 소위 실종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나 베드로는 이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돌아가셨고 새로운 선생이 되신 예수님은 실종됐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소식 없이 사라진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삐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 거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는 뭐 결국 그래 소는 풀을 먹어야지 나는 고기나 잡고 그러면서 그냥 다시 우리 갈릴리 어촌 개장 또 너는 과장하고 부장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안 해. 살짝 삐지기도 하고 살짝 절망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 동네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십니까? 갈릴리까지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바로 옆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하고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느낌이 지금 어때요? 싸한 거죠. 왜요? 소식도 없고 가버리고 삐짐. 그 다음에 또 살짝 또 제자 안 하고 있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기만 잡고 있는 게. 그런데 또 가서 인사하자니 어떻게 또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섭섭하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미안한데 섭섭하고 섭섭한데 미안하고 가끔씩 저를 보는 분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섭섭한데 미안하고 미안한데 섭섭하고 이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안 가버려요. 옆에 예수님이 와서 부흥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매한 감정 때문에 밤낚시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뱃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때 갑자기 새벽에 저 멀리서 얘들아 하는 거예요. 이런 건방지게 언제 봤다고 얘들아.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이라면 예수님이 얘들아 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예, 싸가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였기 때문에 선생과 제자의 친밀한 표현으로 얘들아가 가능했던 거죠.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종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부의 자존심이 있지 목숨을 듣게 생겼습니까 지금? 근데 왜 들었을까요? 깊은 곳에 내가 한때 그의 제자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왕창 잡힌 거였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때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도 아니 어떻게 처음 본 사람 만약에 베드로를 처음 봤다면 어떻게 얘들아 하고 부르며 그리고 마음대로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라는 소리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띄워라 하고 나아가자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상에서 설교를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나를 버려두고 가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떠나소서 let 하라 나를 버려두고 가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면 회개하나요? 이게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이게 물고기 대박 잡히면 회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거 보고 회개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상황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한때 제자이기를 자처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자기로 했다가 다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제 부끄럽사오니 그냥 나를 버려두고 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쳐다보시며 혼찌검을 내지 않냐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사람 잡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바라보죠? 한때 제자이고자 했다가 실망하고 고기나 잡고 살자 하고 갔던 그를 다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의 지난날에 주님을 떠났던 삶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알았겠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였던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곳. 그러므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실수니까 봐주셨겠지가 아니라 정황을 다 알고 나면 예수님 어쩌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두 번째다 그지? 그래도 괜찮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번 실수까지는 봐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또 지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한 혼찌검을 내는 것보다 그에게 용서와 회복의 복선을 미리 깔아두고 계셨던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용서받았던 그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그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멋진 감독님으로 이제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시죠.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면서 상황도 첫 번째 그 갈릴리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재연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졌는데 이게 웬 데자부일까요? 상황이 너무나 언젠가 어느 새벽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깊은 데 던지라 그랬는데 오늘은 바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딱 이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벌써 그러면 누군지 딱 알아야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베드로겠죠, 그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베드로겠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 참 저는 이 베드로, 우리 그 제자 베드로를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예요. 예, 성질은 급한데 눈치는 되게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아시죠, 그죠? 눈치는 느린데 성격은 급한 분들 꼭 사고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뒤늦게 사고치잖아요. 그 사우는 딱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베드로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21장 7절을 보니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눈치는 없는데 성질은 급한 베드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은근히 요한이, 예, 동생 요한이 형님 베드로를 되게 디스하고 있어요. 굳이 꼭 벗고 있었다는 걸 왜 적어놨을까요? 네, 참 우리 베드로 형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옷 다 벗고 밤에 거기 앉아있다가 놀래서 그분이시라 하니까 또 옷 입고 뛰어들었다. 이거를 요한이 굳이 적어놨어요. 네, 역시 중요한 건 책을 써야 한다. 그죠? 은근히 요한이 이 베드로를 살짝 지금 디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형님 옷 벗고 있었다. 이걸 지금 막 굳이 몰라도 되는 우리한테까지 베드로는 옷 벗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물에 뛰어들려면 벗고 뛰어들어야죠. 그런데 굳이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드는 이 정신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요한은 베드로를 계속 디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먼저 베드로가 성질 급해서 뛰어들었는데 사실 거리가 무지시 짧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굳이 써놓고 있어요. 그 짧은 거리를 왜 우리 형님은 뛰어들었을까?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왔는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한 50칸쯤 된다 이 말은 대충 보면 20m에서 30m 사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웬만한 수영장 그 정도 사이즈를 굳이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간 거죠. 아마 분위기 딱 어땠을까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베드로 옆에 있는데 제자들은 물고기 들고 오면서 이러면서 우리 형님 하여튼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와서 나중에 굳이
왜, 어째서 이런 느낌으로 베드로를 살짝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더 재밌는 거 나오는데 오늘 그건 제가 참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밤새 허탕친 그물질과 새벽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무대 세팅 다 끝내고 환경 조성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을 베드로와 그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끝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오늘 무대와 환경에 맞는 소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설계에 추억과 그리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살아나게 만드는 소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다이빙하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숯불이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하죠.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덮이기 위한 숯불일 텐데 젖은 베드로는 숯불을 보자 아마 얼어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은 차가운 호수의 새벽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지만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숯불 앞에 앉고 나서는 그는 오히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트라우마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그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 숯불 옆에서 작은 어린 여종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날 밤의 숯불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물고기와 떡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옛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날 밤에 그 숯불이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 앞에 섰지만 그의 심장은 놀랄 만큼 쪼그라들 만큼 그는 깜짝 놀라고 트라우마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던 베드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들어와서 보니 떡과 생선이, 물고기가 그 숯불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또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던, 5천명과 7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던 그 엄청났던 기적을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되었겠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커피브레이크의 시조인 것 같습니다. 발견학습법. 스스로 관찰과 질문을 통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앉혀놓고 불 피워주고 따뜻하게 데운 음식 먹이고 그들의 고픈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혼찌검을 내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때릴 회초리를 열몇 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얼어붙었던, 처음에 얼어붙었던 베드로는 이제 그 영혼의 따뜻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과 배신에 대해 한마디도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라는 무대를 준비하고 실패한 고기잡이라고 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그리고 숯불과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소품만 준비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모 교육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따뜻이 숯불과 먹거리로 그들의 시장길을 오히려 채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가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보다
사명이 고프고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명의 시장길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시장길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알게 하셨던 거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만 드리면 되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만 아는 숯불과 떡과 고기를 꺼내어 놓고 다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추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제자의 길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이제 아침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이실직고하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제 아침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필레오 우정합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 저는 그렇게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야기한 게 헬라어로 말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우리가 자의적으로 본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 고백을 더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 물어보셨는데 이 세 번 물어본 것은 세 번 부인했던 삶을 극복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 질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부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밥 먹는 자리에서 목사님 한 분을 딱 정해놓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보다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목사님들 다 뭐가 되죠? 그래 잘해봐라 자기들끼리 그래 뭐 우리는 덜 사랑한다 뭐 어떡하라고 이런 분위기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6명의 제자들은 뭡니까 이거? 그래 우리는 사랑 안 해도 된다 이거네. 상처되고 부활하셔서 기껏 하신다는 질문이 차등시키고 갈라치기 하네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못 대답한 걸까요? 잘 대답한 걸까요? 저는 잘 대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조금 말을 거칠게 하면 이전에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까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과거에 허세를 부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더 확실한 수제자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허세와 교만으로 가득했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난 얘들하고 달라요.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허세와 교만을 떨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린다더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아직도 베드로가 예 주님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했더라면 내가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교만과 허세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대답하길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알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결국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서운 건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높은 것이고 내가 더 훌륭한 제자고 내가 더 수제자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무서운 생각들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죠. 우리야말로 장자교단. 예수님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정통파 신앙. 우리야말로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탈레반을 만들고 그게 아이시스를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 십자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 말하던 베드로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백을 받아내는 취조가 아니라 스스로 죄의 고백의 자리에 서서 경쟁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된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인생 확 변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두 번이나 만났어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무섭고 두렵고 놀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부끄럽고 미안하고 낯뜨겁고 여전히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길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두 번 만나도요 우리는 여전히 어떨까요? 신기하고 무섭고 놀랍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할 게 생각나니 미안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을 때 나의 트라우마가 가득했던 숯불이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숯불은 부끄러운 상처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기억 저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주님에게 회복받았던 추억의 저장 장치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그곳이 추억의 장소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새롭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